네, 저는 지금 제주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새벽이었죠. 제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비교적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제주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민들과 방역당국 그리고 제주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주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후 4시 30분경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했는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22세 남성 A씨는 지난 13일 군부대 휴가를 위해서 대구를 방문했다가 지난 18일에 입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도 후에는 부대 앞에 편의점을 방문한 뒤에 바로 제주공항 해군 비행대로 복귀를 했는데요. 이후에 지난 19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부대에서는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고요. 그 이후 1, 2차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1차 확진 판정을 받은 어제 오후 6시 20분쯤에 이곳 제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돼서 현재는 제주대병원 음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역학조사관을 즉시 출동시켜서 정확한 동선 확인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A씨와 접촉한 택시 운전기사와 편의점 직원 그리고 또 부대 면회를 다녀온 모 초등학교 교직원은 자가 격리된 상태인데요. 그리고 해당 편의점은 지금 임시 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전수 조사에 돌입을 해서 신도들의 대구 방문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상 상황에 돌입을 하고 또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사실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손 세정제도 사용하고 이렇게 저처럼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셔서 우리 생활 속 안전수칙 잘 지켜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감염 의심 증상이 발견이 되면 바로 병원에 방문을 하시기보다는 질병관리본부나 콜센터 1339 혹은 보건소와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될 것을 당부하셔야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대병원 앞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